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지금 뒷모습만 나오고 있고, 앞모습은 사실 개구리를 닮았어요. 금닥터 하면은 개굴맨이 나오셨고, 악플러시고, 텀플러시고, 첵스 버리시고, 벤치프레스 버리시고, 짬처리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외과계열 일하고 계시는 의사시고, 저랑 입학 동기시고, 모셨습니다, 여러분. 금닥터 두 번째 인터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공이죠. 나이가 혹시? 나이가 이제 27. 금닥터 첫인상 어땠나요? 금닥터 첫인상은 굉장히 못생겼었죠. 못 봐줬지. 많이 고쳤지. 휴학하시고 이제 3학년 때 올라가기 전에 이제 휴학을 하고 본인 올라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놀 사람이 없었지. 그 당시에 취했던 사람이 이제 호랑이랑 홍이랑 저랑 빅토리신데, 근데 본과 1학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본과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데 4명 중에 본인만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 3명을 버린 이유가 있는지. 그 3명이 나를 버렸죠. 아니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 그 나는 본과 1학년 때 이제 막 내려와 친한 사람도 없고 1, 3학번 친구들이랑도 친하지 않았는데 항상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때 되면은 그 3명이 없어요. 왜죠? 밥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3명이 없었죠? 뭐 저기 강릉 호랑이는 자러 가고 그 홍무식이랑 금닥터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출신이시고? 대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 진주. 그쵸. 아... 진주라 하면 다 알지 않을까? 진주 금닥파라밖에 올라가죠, 제가. 진주야! 진주야! 이런 진주야!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수 때는 메가스터디 가서 어디 붙었죠? 다군에 여기 판동머. 아, 최초합이야? 판동머 최초합이지. 아, 호랑이님이 다군 1번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안 간다 하면 이제 가는 거지. 아, 딸린 식구다. 다군에 연대 신소재공학과. 아, 그때 유행했어. 수시는 하셨나요? 수시는 안 했지. 관동대 온 사람들은 다 수시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안 했다고 하는데. 수시는 아, 내가 전교 1등이긴 했지만 아, 안기 과목을 살짝 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했지. 근데 공대 안 가고 의대 온 이유는? 그때 의대를 왜 갔을까? 왜 갔어? 금닥터 영상마다 악플 다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사실 개굴맹이잖아요. 유튜버가 성공하려면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조건 중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선하기만 하면 망해. 아, 혹시 유튜브 해보셨나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 방구석 옆보시고. 근데 제가 그래서 쭉 봤어요. 그 본인들이 인턴할 때 제일 힘들 때만 악플 적더라고요. 뭐 힘든 건 매일 힘드니까. 유급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급은 저는 뭐 적당히 하면 유급을 안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급 당한 사람들은 적당히도 안 한다. 그러면 유급 당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근데 유급 당했다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재수를 했고 휴학까지 한 사람이라서. 의대를 꿈꾸는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아, 트럼프로 사회적 거리두기 미쳤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재수는 필수인데. 너 삼수 했잖아. 삼반수거든? 정정해줄래? 아, 그래? 삼반수 했잖아. 재수를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 나는 좋고. 여기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 뭔데? 그 학원에서 족구를 1등 하면은 대학 잘 간다 했어. 잘 간 거야? 나 입포 나왔다, 잠깐만. 뭐 하세요? 바람 나 충전하시나요? 이런 거 써도 돼? 금닥터는 학교에서 어떤 이미지인가요? 장이 안 좋아. 아픈 사람 욕하면 안 되지. 아, 바람 나 그만 보고. 내 삶의 원동력이지. 아니, 금닥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금닥터는 이제 그 욕을 안 하면은 금닥터를 나만큼 홍보하는 사람이 없을걸? 아, 근데 홍보 좋은데 부탁하고 싶은 게 저 없을 때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형이 알려준 거야? 그 형 민년차한테? 민년차는 이미 알고 있었지. 개인 통화잖아. 이거 너니? 네, 형. 저예요. 그냥 그 미칠 것 같더라, 창피해가지고. 민년차 형도 이제 자주 형을 하는데 본인 얘기 나오면은 본인 얘기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 룸메가 이제 본인 6년 차시니까. 아, 그 형이 언급만 되시죠, 사실. 은근슬쩍 한 번씩 나오더라고. 어. 그분뿐만 아니라 본인 얘기 나오면 싫어하면서 좋아한다고. 아, 나왔어 하면서도 좋아한다고. 아, 내 얘기 나왔어. 근데 지분으로 따지면 내가 한 3분의 1 하지. 아, CC 프로젝트. 아, 말씀하신. 나는 CC 한 적 없어. 그치, 본인은 CC 한 적 없고. 사실 그러니까 CC 했던 동기들 이야기를 사실 저한테 되게 실감나게 해줬잖아요.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지금 바람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바람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됩니다. 의사여도 인터뷰 중간에 집중도 못해가지고 바람을 하는 거야. 보여? 여러분 충전하고 있는 거. 이래도 돼? 오늘 여기까지.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안녕. 나 악플 달리면 너 악플 달 거야.